어제 밤 서울 잠실구장에서 펼쳐진 2013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5차전에서 삼성이 극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대구시민회관이 2년여 동안의 리노베이션 공사를 마치고 다음 달 29일에 재개관합니다. 월성원전 1호기는 수명 연장을 해도 경제성이 전혀 없고 사용 후 해결료는 다른 원전보다 훨씬 더 많이 발생시킨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삭막하고 칙칙했던 통학길을 학생들이 직접 단장하고 나섰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30일 수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대체로 맑겠고 경북 내륙 일부 지역에는 아침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후부터는 동해 먼바다를 중심으로 바람이 점차 강하게 불고 물결이 높겠습니다. 진달래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도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시 청명하고 맑은 하늘을 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 아침은 다소 쌀쌀하지만 낮에는 기온이 올라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 기온 보시면 10도, 안동은 8도로 어제보다는 기온이 조금 올랐습니다. 낮 기온은 20도 가까이 오르면서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어제보다는 덜하지만 오늘 아침에도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 이른 시각부터 출근하시는 분들은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 경북 내륙과 북동 산간에는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도 있으니까요. 농작물 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대구시민회관이 2년여 동안의 리노베이션 공사를 마치고 다음 달 29일 재개관합니다. 클래식 음악을 전문적으로 공연하는 콘서트 홀로 활용될 계획인데 윤태우 기자가 대구시민회관을 미리 가봤습니다. 대구 공연 문화의 1번지 대구시민회관이 2년여 동안의 리노베이션 공사를 마치고 다음 달 29일 시민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1280여석 규모의 그랜드 콘서트 홀입니다. 신발을 담는 상자를 뜻하는 슈박스 형태를 유지하면서 무대 양쪽에서도 음악회를 감상할 수 있도록 변형을 시도했습니다. 밝은 색상의 벽면 자재로 콘서트 홀 내부를 화사하게 꾸몄고 조용한 관람 환경을 위해 냉난방을 좌석 바로 밑에서 이루어지게 했습니다. 무대 뒤에서 합창단석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메이징하게 느낄 수 있고요. 좋은 음량 속에서 콘서트를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40석의 챔버홀은 소박하고 아늑한 분위기의 소공연장으로 활용됩니다. 대구시민회관을 클래식 전문홀로 활용하기 위해 대구시립교향악단과 시립합창단이 상주할 예정입니다. 클래식 음악 홀이 꼭 필요하다 그런 걸 느끼고 있는데 많은 음악인들이 그래서 이것이 아마 명실공히 아마 대구에서 멋진 홀이 될 거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가지고 있으라고 생각하고. 대구시는 개관일에 맞춰 일본과 중국, 대만의 오케스트라와 국내 시도립 오케스트라 합창단을 초청해 두 달 동안 기념 공연을 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경북에서 청소년 범죄와 학교폭력이 늘고 있지만 전담경찰제는 형식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에 따르면 경북에서 발생한 청소년 범죄는 2011년 3,500건에서 지난해 4,250건으로 21.4% 증가했고 특히 성폭력과 폭력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폭력으로 검거된 인원도 2011년 895명에서 2012년 1,346명으로 50%나 증가했지만 고령, 성주, 군위 등 도내 10개 경찰서에는 한 명의 전담경찰관을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근본적인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동식 무인 단속 카메라가 잦은 고장으로 제 역할을 못하며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박남춘 의원에 따르면 경북지방경찰청이 보유하고 있는 무인 단속 카메라는 모두 45대이고 한 대 가격이 1,500만 원이지만 최근 5년 동안 모두 264번이 고장이나 1,400여 일 동안 멈췄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년 동안 들어간 수리 비용은 모두 1억 3천여만 원으로 대당 평균 수리비는 300만 원이었고 고속도로 순찰대와 영주경찰서 순으로 많이 지출됐습니다. 어젯밤 서울 잠실구장에서 펼쳐진 2013 한국야쿠르트 7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5차전 경기에서 삼성이 극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한 경기도 내줄 수 없는 처지에 놓인 삼성의 절박함이 타선 부활과 함께 승리를 이끌었다는 평가입니다. 서관 기자입니다.
경기 초반 이번 한국 시리즈 내내 침묵하던 타선이 모처럼 폭발한 삼성. 1회와 3회 최태인과 최영호의 홈런포가 터지며 기선을 잡았지만 두 개의 홈런을 포함해 3타점을 터뜨린 최준석이 버틴 두산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7회까지 5대5 팽팽하던 승부는 결국 8회 선두타자 진가병의 안타와 함께 삼성 쪽으로 기웁니다. 박한희의 적시타로 두 점을 달아난 삼성은 밴덴홀크와 오승환의 마무리로 7대5 이번 시리즈 두 번째 승리를 거둡니다. 오늘 좌타 라인 성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카드라 생각하고 훨씬 뭐 6차전, 7차전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또 한 번 더 가동할 예정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마지막 경기고 경기라는 생각으로 좀 임했기 때문에 좀 집중력도 좀 한층 더 강화를 시켰고 이 분위기를 타서 꼭 6차전, 7차전을 잡아갖고 한국 시리즈 우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소를 다시 대구로 옮겨 맞대결을 펼치는 두 팀. 두 경기 가운데 1승만 올리면 우승을 확정짓는 두산에 비해 분명 삼성은 아직 불리합니다. 남은 두 경기를 모두 잡아야 한다는 부담감을 삼성이 홈이란 이점을 바탕으로 극복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MBC 뉴스 서건입니다. 대구 기상대 신청사 준공식과 국내 최초의 기상과학관 착공식이 오늘 열립니다. 대구 동구 효목동에 준공된 신청사는 3만 7천여 제곱미터터의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과 관측 장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 기상과학의 원리 등을 체험해볼 수 있는 국내 최초 기상과학관이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설립됩니다. 대구 기상대는 1907년 대구 중구 포정동에 신설돼 1916년 덕산동을 거쳐 1937년부터 동구 신암동에서 기상관측과 대구 경북 지역 예보 업무를 76년 동안 담당했습니다. 최근 은행나무 가로수 열매 악취로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가운데 지자체들이 적극적인 나무 관리에 나섰습니다. 포항시는 이달 초부터 8천여 그루의 은행나무를 대상으로 세 차례에 걸쳐 열매를 수확했고 대구시는 은행나무 가로수 가운데 열매가 열리는 암나무를 수나무로 점차 교체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은행나무는 단풍이 아름답고 공해의 강에 가로수로 많이 심지만 열매에서 악취가 발생하고 시민들이 열매를 따다 사고가 유발돼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되었습니다. 월성 원전 1호기는 수명 연장을 해도 경제성이 전혀 없고 사용 후 해결료는 다른 원전보다 훨씬 더 많이 발생시킨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쏟아져 나온 원전 운영의 문제점들 장성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정의당 김재남 의원은 월성 1호기의 수명 연장이 경제적 가치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초 1000억 원대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평가됐지만 최근 원전 해체 비용이 두 배로 증가하고 후쿠시마 사고 이후 안전설비 투자가 늘면서 수명 연장은 오히려 손해만 키운다고 분석했습니다. 민주당 홍일학 의원은 월성 1호기와 같은 중수로용 원자로는 다른 원전에 비해 사용 후 해결료가 최고 5배 가까이 많이 발생해 안전성으로 보나 경제성으로 보나 수명 연장은 명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원전 폐로를 위해선 막대한 비용과 기술이 필요하지만 우리나라는 실제 현금으로 한 푼도 적립되어 있지 않고 폐로 기술과 규정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한수원이 원전 사고에 대비해 가입한 보험의 책임 한도액이 발전시설은 1조 1000억 원인 반면 주민 피해는 500억 원에 불과해 일본과 독일 등 원전 선진국의 10분의 1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원전 사고에 대비한 주민 비상계획구역도 우리나라는 8에서 10km로 국제원자력기구의 권고 아닌 30km에 크게 못 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상업운전이 본격화된 1998년 이후 국내 원전의 설비 용량은 72% 증가한 반면 정비 인력은 13%만 늘어 이딴 원전 정지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민주당 오영식 의원은 원자력 문화재단의 게시물 가운데 86%가 원전을 예찬하는 일방적 홍보물이라며 원자력 문화재단이 설립 목적인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정보 제공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에서 영유아 48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보육시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15,000여 건으로 이 가운데 48명이 숨졌습니다. 이는 어린이집이 보육시설 가운데 5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데다 주로 영아를 돌보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사망 원인 조사 결과 원인 미상이나 기타가 42건으로 가장 많고 교통사고와 넘어짐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실제 지난 7일 대구 달성군에 있는 한 어린이집에서 3살 여자아이가 갑자기 숨졌지만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정밀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수영 강습을 시키다 주의 소홀로 수강생을 다치게 한 강사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모 스포츠센터 강사 30살 김모 씨에 대해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영 강습 가운데 특히 출발 강습은 위험성이 큰 만큼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도 피고인은 수심도 알려주지 않은 채 제대로 된 강습도 없이 출발 연습을 시켜 피해자를 다치게 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수영 강습을 하던 도중 41살 박 모 씨에게 수심이 얕은 수영장에서 출발 강습을 시켜 박 씨가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목뼈를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삭막하고 칙칙했던 통학길을 학생들이 직접 단장하고 나섰습니다. 이 화사해진 담장 벽화에는 소통과 우정, 배려 같은 우리 학교가 추구할 미래 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수업을 마친 학생들이 연필 대신 붓을 들고 학교 담장 앞에 모였습니다. 칙칙하던 회색 담장에 물감으로 하나하나 색을 입혀나갑니다. 방과 후 집에 가던 길에 가방을 맨 채 그림을 그리기도 했고 방학 때는 밀짚 모자를 쓰고 무더위 속에서도 그림을 그렸습니다. 전교생이 참여해 벽화를 그린 지 넉 달째 그림은 이제 완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친구들이랑 같이 하니까 그냥 재밌고 그냥 뭐 장난 같은 전시회 같은 건 아니니까 그냥 자유롭게. 1년 4계절을 배경으로 가슴 속에 품어온 친구와의 우정과 사랑, 교사들과의 소통이 담장 화폭에 담겼습니다. 하트 속에 자리 잡은 학교, 그리고 어깨동무를 한 친구는 서로서로 종이컵 줄전화기로 연결돼 있습니다. 환경 디자인적인 실효성을 좀 이해하는 측면도 있고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사랑, 소통, 우정, 배려 이런 것을 통해서 학생들의 어떤 정서적 교육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잊지 못할 학창 시절의 추억과 우리 학교가 꿈꿔나가야 할 미래가 학교 담장의 벽화로 담겼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제2회 대한민국 물산업전이 오늘 대구엑스코에서 개막해 다음 달 1일까지 사흘 동안 계속됩니다. 대한민국 물산업전은 물산업엑스포와 워터컨퍼런스, 워터이벤트 등 3개 파트로 구성되며 핵심은 물산업엑스포로 국내외 물 관련 기업 73곳에 183개 부스로 참여하고 행사 관계자 등 15,000여 명이 참가해 물 관련 첨단 기술을 전시할 예정입니다. 워터컨퍼런스에는 대한상하수도학회, 세계물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참여 포럼, 물관리 심포지엄 등 다양한 학술회의가 개최돼 물 관련 분야 주제 발표와 토론을 벌입니다. 이 밖에 신천 하수처리장과 문산 정수장을 방문하는 대구 수돗물 체험 투어 등 각종 이벤트 행사도 마련됩니다. 대구 시립교향악단의 제339회 정기연주회 낭만음악회가 다음 달 8일 저녁 7시 30분부터 대구문화예술회관 80홀에서 공연됩니다. 이번 연주회 전반부는 러시아의 차이콥스키, 후반부는 체코의 드보르작 작품이 꾸며져 이 동시대를 살았지만 각각 독특한 음악색을 보여줬던 두 낭만음악가를 한 무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바이올리니스트 조가연의 협연으로 차이콥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이 연주되고 드보르작의 교향곡 제8번으로 연주회 대미를 장식합니다. 대구 수성아트피아가 다음 달 10일부터 8일 동안 수성아트피아 무용축제를 개최합니다. 수성아트피아는 한국무용협회 대구지회와 함께 이번 무용축제에서 한국무용과 현대무용, 발레 등 춤을 주제로 한 다양한 무대를 선보입니다. 축제는 개막일인 다음 달 10일 중요 무형문화재 제68호 미량 백중놀이 예능 보유자인 하용부의 영무 공연을 시작으로 6개의 춤 공연이 이어집니다.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창조융합대학원과 상담대학원을 신설해 다음 달 4일부터 보름 동안 첫 신입생을 선발합니다. 창조융합대학원은 창의적 사고를 지닌 인재를 양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창조경제론을 비롯해 벤처창업론, 창조인문학 등 창조와 융합을 주제로 한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상담대학원은 가족이나 부부, 아동 청소년 상담 등 심리사회적 문제를 치료할 상담 전문가를 양성하게 됩니다. 두 대학원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경영학 석사와 상담학 석사 학위를 각각 수여합니다. 영진전문대학교가 교육부가 주관한 전국 전문대학 교수학습 연구대회에서 교수학습 우수대학에 선정됐습니다. 이번 대회는 고등 직업교육에 적합한 교수학습법 발굴과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해 해마다 전국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열리고 있는데 올해는 영진전문대학이 교수학습 우수대학에 선정됐습니다. 선정된 대학은 교육부 장관 지정서를 받고 앞으로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할 때 가산점을 부여받습니다. 완연한 늦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시 맑고 청명한 가을 하늘을 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 아침에는 다소 쌀쌀하지만 낮에는 기온이 올라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 기온 보시면 10도, 안동은 8도로 어제보다는 기온이 조금 올랐습니다. 낮 기온은 19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현재 보시면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은 상태입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동해 먼바다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 10도, 낮 기온은 19도로 여전히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구미의 아침 기온은 11도, 상주 10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약간 높아졌고요. 봉화의 현재 기온은 3도, 안동 8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은 12도로 어제와 비슷합니다. 물결은 최고 2.5m까지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특별한 비 소식은 없는 상태입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 가운데 늦가을 정취를 느끼기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